아, 이제 렉이 없나 보네. 과연 무슨 색깔이 뜰지 보겠습니다. 따단단. 따단단. 짜잔. 초록 흰색까지 가겠습니다. 어, 보라색! 없죠? 보라 색깔은. 아니, 아, 보라가 왜 나오지, 여기서? 보라가 나오네요, 여기서. 존나 뜬금없죠? 어? 피피. 그렇죠. 무전패. 아, 잠시만요. 갑분보죠, 갑분보. 8시야 시작했는데, 뭐, 1시간 만에 빨리 진행되죠. 역시. 아, 죄송합니다, 고고. 좋아요, 고고 하세요! 고 하십쇼! 아주 좋아요. 진경 고생했어. 좋았습니다. 진경 고생했어. 일단 또 푸푸전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모습 보여줄지 양 선수 보겠습니다. 역시, 위코의 프로토스 발라올리거든요. 푸발입니다. 아시겠죠? 예. 예, 푸발 선수입니다. 위코의 푸발. 자, 여기서 푸푸전. 자, 관점이 뭐냐? 그렇죠. 관점이 뭡니까? 푸푸전. 데스 둘다 아마 솔루션. 소급 셔틀 쪽으로 견제 위주로 할 겁니다. 왜냐, 수비가 너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다리가 또 두쪽. 존나 예? 좁지 않습니까? 견제하면서 좀 적당히 째면서 이제 한방 싸움, 약간 팀 죄송합니다. 싸움으로 가지 무슨 않을까 하고 싶은데. 있으세요? 여보세요? 누가 더 견제를 잘 막느냐? 왜? 전화로 가는 뭐 하고 있었다, 왜? 거야. 자, 왜? 뭐 하고 있었다, 왜? 소리 다 들리죠? 아니다, 왜? 자. 안 먹었다, 햄버거 시킵니다. 씻었다. 씻었다니까? 둘다 몰래 게이트는 아니고, 아니다. 게이트 짓습니다. 어? 아니, 화장실을 안 갔다. 한쪽은 게이트 화장실을 안 서치, 갔다고. 한쪽은 그냥 본진 정찰만 하고, 미네랄을 안 끼고 다시 서치 가네요. 자, 둘다 게이트 서치입니다. 알았다. 그렇죠, 왔습니다. 네, 둘다 게이트 서치 하고, 한쪽은 10-12. 10-12, S-12 친구죠. 둘다 10-10이죠, 이거.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둘다 10-10이에요? 이거 동물에 또 누르면 소리가 나고, 10-12죠, 양 선수다. 야, 이러면은 게임 좀 재밌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양 선수 다 10-10이거든요. 이러면은, 그때 어떤 토수 고수가 말했거든요. 마당을 먼저 째라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한쪽은 정찰을 했고, 한쪽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은, 어디? 그냥 가스 짓고, 태클 타도 되고, 본쪽에서 마당을 먼저 먹어도 되니까, 선택권은 6시 선택이 있습니다. 그렇죠. 6시 임재현 선수한테 있다. 이 말씀이죠. 네. 이게 왜냐면 또본 거와 못본거 차이가 크거든요? 그렇죠. 업적으로 본 거랑 들은 거랑 다또 다르거든요. 예? 그 프로게이머한테 배운 거랑 이 아마추어 새끼한테 배운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뭐, 니, 아, 예, 그쪽 마음대로 생각하시고요. 예. 자, 지금 보시면은, 12시 선수가 자원이 300까지 올라갔죠. 질럿 둘. 둘다 치수했어요. 원질럿 더블일 가능성이 높대요. 그렇죠. 원질럿 더블이네요. 근데 이렇게 한쪽은 되면 가스. 여기는 가스. 예, 질럿 안 찍고, 그냥 질럿 2개 취소한 다음에, 그렇죠. 일단 마당 찍었어요. 그렇죠. 이영준 선수가 마당을 먼저 지었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임재현 선수는 6시에 지금 3점까지 찍었죠. 이러면 이제 또 볼게. 포지로 막냐, 태클을 타서 막냐인데, 지금 포지로 막을 것 스크림이, 같거든요. 예, 느낌상. 포지로 막는 게또안 좋은 게 뭐냐면, 주도권이 완전히 그냥 박살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이 다리를 건너려고 네. 하려면은 이거 좁이 힘들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레벨일수록 주도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포지를 지으면 수비는 안전할 수 보지요? 있어요. 근데, 예. 포지. 아, 예. 팔로 취소했죠. 이게 또 주도권이 박살나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 또그 주도권을 잡고 또그 원선제 잡은 경기 봤습니다, 제가. 그렇죠. 이게 결국 후보전은 주도권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그렇죠. 불리해도 주도권이 아, 중요해요. 역시 프로토스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해설 잘해요. 예. 자, 이러면서 사업들 한가요? 다 큰가요? 아, 사업들아. 사업도다. 이러면은 12시 선수가 괜찮아요. 12시 선수가 괜찮습니까? 이거 주도권 없어도 괜찮은 게 어차피 사업들 하면은 정면 못 뚫거든요, 이거. 그렇죠. 지금 마당 없는 걸 그리고 계속해서 확인해주고 있는 이영준 선수죠. 예. 이영준 선수가 근데 마당이 없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포터를 상당히 많이 박을 수도 있어요. 본진에도 박을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좀 문제죠. 서치가 안 됐을 때. 그렇죠. 질럿 하나를 그렇죠. 세시 쪽에 좀 빼놨죠. 아, 이런 플레이는 좋지 않습니까? 센스 있는 플레이. 이거는 공격이 나왔을 때 질럿으로 똥구녕을 내겠다. 오, 근데 지금 3게이트? 어, 3게이트는 좀 이게 좁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러면은 12시 프로토스가 만약에 다크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왜냐? 포즈로 막으면은 자기는 다크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사업 안 찍고 바로 그냥 아둔 주얼레다스를 올린다든가. 아둔 주얼레다스 할 수 있거든요. 사업 드라이버 따라가면 좀 늦는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과연 여기서 그렇죠. 무슨 판단을 하냐? 아, 그렇죠. 임재훈 선수도 이런 거 빨리 걷어내주는 게 좋거든요. 마다먹는 예. 페이크 이런 것도 좋거든요. 판단을 빨리 해야 돼요. 사업을 돌리든가 로봇을 짓던가 다 끌리니까. 아, 글쎄요. 보세요. 여기 본진의 포터 무조건 박지 않습니까? 못 네, 박기 이거는, 때문에. 이건 이해합니다. 근데 그렇죠. 사업이 좀 늦네요. 이게 만약에 본진이 캐논을 지을 거면은 다크를 안 가겠다. 그러면 4게이트 사업 드라군. 이걸로 정면 뚫는 판단 해야 돼요. 그렇죠. 과연 어떻게 됐지? 아, 진호님 반갑습니다. 맛진님 반갑어요. 아, 이러면서 꼼꼼하게 계속해서 지금 정찰 해주고 있는 근데 이거 마당? 이거 브로브 이거 드리블 돌파했거든요. 지금 드리블 돌파 드리블 돌파하는데 이거 드라군 나왔어요. 근데 딱 이거 드리블 돌파하려고 했는데 드라군이 나왔고 봤네요. 아, 그래도 막아주는 플레이는 좋고요. 근데 이거 집결지가 형성됐죠. 아, 이거는 못 들어요. 이건 절대 못 들어요. 그렇죠. 이러면서 포털을 많이 박아주고 있고 이영준 선수 그러면은 뚫으러 갑니다. 이거는 오바메양이죠. 이거는 잘 뚫었는데요. 질럿이 잘 붙었고 이영준 뚫리나요? 이영준 프로브 나와야죠. 뭐합니까? 프로브 나와야죠. 이영준 이 질럿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거 포터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영준 프로브 나와야 돼요 지금. 이거 뚫리는데요 이영준. 질럿이 위에 있었어요. 프로브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영준 뚫리는데요 이거. 이거 뚫렸어요 이거. 이거 임재훈 선수가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원질럿이 또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캐논도 여기 한 뒤쪽 요쯤에 있었으면은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지지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4대